네, 지금 여기 강화 해신탕 도착했습니다. 아, 한 100km 정도 달려와가지고 여기 도착했네요. 자, 이제 가봅시다. 몸보신탕. 그래갖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여기 경관봐요. 와, 이런 것도 있고. 고구마를 이렇게 판매, 고구마도 이렇게 파네요. 이렇게 뭐, 최우수상, 강화구준이 인정한 맛있는 음식점. 강화해신탕. 방송도 많이 나오셨네요. 락스타, 락스타. 뭐 찍는 거예요? 예? 네? 연예인이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예? 네?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TVN이에요? TVN이요. TVN이에요? 예, TVN이요. 어. TV 나오는 거예요? 이거요? 네. TV는 안 나요. 그럼 어디 뭐, 좆밥이에요? 네. 어. 아리랑 TV 나와요. 연예인이에요? 예? 네? 아리랑 TV요? 네. 아리랑 TV. 연예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 DJ예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 말하는 게 좀 그러네요. 예. 네. 촬영 중이니까 좀 말 걸지 마세요. 이래서 연예인들이 다 건방진 얘기 듣는 건가? 신고합니다. 여기가. 자, 여기 들어 이제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만, 뿅! Hello everyone. 강화 해신탕 왔습니다. 강화 해신탕. 이쪽에 계신 분 추천받아가지고 강화 해신탕 왔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렇게 뚜껑이 다 밑에. 이게 매력인 거야. 뭐예요? 이거 얼마죠? 지금 판매가 하던데? 이건 75,000원 지금 드시는 거. 이게 기본이 딱 그거예요. 75,000원? 2, 3인용 75,000원, 네. 4인용 95,000원, 랍스타가 올라가면 105,000원. 저희 거 드셔보셨어요? 네, 저는 몇 번 먹었어요. 저는 처음이에요. 자, 여기 무조건 모자가 된 거 같아요. 이건 낙지 이렇게 나와요. 우와, 쉣! 강화의 해수당 전문점은 저희 집 한 집입니다. 아. 나머지는 다 저희 흔히. 가게 이름이 강화 해수당이에요? 예, 예. 이것저것 다 섞어서 하는 집들이고요. 저희는 메인 딱 이거 한 가지밖에 안 합니다. 사이드 메뉴 없습니다. 사장님 얼굴 하면 얼굴은 나오면 안 되죠? 상관없어요. 네, 그래? 근데 저는 얼굴 투명빨이 잘 안 맞아서. 네, 사장님 얼굴입니다. 사장님 얼굴. 잘 못 찍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곱게 차려입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 이렇게 다 이게 원래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원래? 네, 네. 아, 원래 이렇게 해주시. 옷을 벗었어 얘들아. 너무 더워가지고. 국물 진짜 많이 먹어야 돼요, 진짜. 다른 거보다. 아. 차 아까 아웃사 이게 황금 물결이야. 벼. 아, 이거 황금 물결이라고 해? 이거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저건 아마 기숙사인가? 저 건물 아마 뭔가 좀 기숙사 이거 그거 같아. 어? 군인들 아~ 군인 아파트 그런 거 같아. 그럴싸하다. 표정 맞춰 맞춰 잠깐만 한 번에 펼쳐 가면서 우리도 뭔가 되게 기분 좋게 가고 있어요. 내게 시원하고 날씨도 좋고 뭔가 이게 구름 라떼 솜사탕이야. 솜사탕 이거를 보면서 커피를 한잔 마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이쪽에도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시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저기 잠시 인터뷰 좀 할 수 있나요? 예. 예, 얼굴은 안 찍을게요. 예. 지금 여기 몇 분이서 오셨어요? 저 여기 살아요. 아, 여기 분이세요? 호텔에서 장기 투숙하고 살아요. 네. 한 달에 6,500원. 아니, 6,500만 원이요. 한 달에 6,500원? 6,500만 원이요. 한 달에 6,500만 원이요. 돈이 많아가지고. 아, 돈이 많아. 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연예인이세요? 연예인은 아니고 이제 래퍼죠. 네. 래퍼는 연예인이 아닌가요? 네, 래퍼는 이제 랩스타기 때문에. 아, 사장님이세요? 아니, 사장님 아니고 회장이죠. 왜냐면 이제 카페가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라르고빌. 네. 제가 이제 소유자기 때문에. 아, 죄송해요. 인터뷰가 어색해가지고. 네네네. 예, 자, 돈만 많은데, 예, 카메라 앞에서 네네네. 울렁증이니까. 전달하려고. 그 말을 되게. 습작 중이라서. 더듬으시네요. 예, 제가 아티스트인데,
카메라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어요. 아. 아티스트인데. 예. 네네네. 근데 뭐 하고 네. 계셨어요? 여기서 뭐 골똘히 생각하시던데? 아, 사석 좀 하고 있었어요. 아. 이거 월급 6천만 원인데? 예, 네. 아니, 저 요거 5분만 찍고 요거 6천만 원 받아요? 돈 네. 많아요? 예. 저 커피 한 잔 사주면 안 돼요, 그러면? 사장님 아니세요? 아니, 지갑을 갖고 와가지고. 아니, 사장님이면 그냥 드셔도 되잖아요. 아니, 지갑, 아니, 사장님인데 그래도 이제 가오가 있으니까. 아, 가오. 사장이라고 막, 뭐, 이렇게 막, 그러게 막. 야, 커피는 내가 막 미스게임 이럴 수 없잖아요. 제가. 아, 네, 네. 네네. 뭐, 커피. 인터뷰 해주셨으니까 뭐 제가 사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파이완 넘버원. 알겠습니다. 인터뷰는 네, 여기까지만 예,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그, 얼굴은 별로라서 안 찍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청사. 어찌 좀 아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저 찍지 마세요, 사장님. 네, 안 찍을게요. 아, 저 자꾸 이런 전 네, 알겠습니다. 요거 찍을게요, 요거. 네. 일단 뭐, 드릴게요. 네. 사장님. 네. 저 아메리카노는 안 사주시나요, 혹시? 저 방송 좀 하고요. 아, 저 50,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찢어진 거 입고 다니는데. 돈 많으시다면서요? 지갑 안 가가지고. 네, 저 혼맥기기로 못 하고 있는 옛날 사람이라. 여기는 인천 강화도 라르고빌이라는 그 카페 바다에 있고 여기 야외 테이블 세팅을 해놓고. 에이, 너 불러봐요. 에이, 뭐더 퍽게 브라더. 어,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여기 왔어요? 어, 저기 헬기가. 헬기가 지금 헬기 어디다가 해놨어? 여기 우리 집 위에 여기 청구장 있는데 여기다 했나? 여기 지금 안 되더라고. 주차비 한 시간 6만 원이 괜찮아. 아우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한 시간 6만 원인데 주차비가? 6만 원? 그밖에 안 해? 아, 예. 그래? 그 헬기 이거 뽑았어? 새로? 어 탔어 또 바꿨어 또. 얼마 주고? 저기 6억 5천인가? 6억 5천밖에 안 해? 세일이야? 아 마트 갈 때 살라고. 여기 다 샀거든. 아, 또 샀어? 아, 여기 한 700억? 또 샀어? 큰 돈 썼어요, 700억이면. 많이 썼지. 여기 뭐. 검수해줬다? 아, 검수하지. 이제 돈 모아야 되니까. 돈 모으고 있어. 700억밖에 안 해? 아, 돈 모아야지. 왜냐면은, 요즘에 옷도 이거 400만원밖에 안 해. 400? 400만원. 싼 거 샀네. 싼 거 샀어? 이거 얼마야, 이거? 난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인데? 2,500. 2,500? 응. 어, 저 많이 검수해줬네. 돈 없어, 요즘에? 잘 안 돼가지고, 사업이 좀 잘 안 돼. 어, 돈 많은데 카메라는 핸드폰 쓰네? 돈 많은데? 그럴 수 있지. 아, 이게 더 좋다. 아, 그럴 수 있지. 이게 그립감이. 아니, 감성이 있으니까. 이게 더 좋아. 여기 어때? 바다 괜찮지? 이게 뭐, 너네 집 앞에 수영장인가? 아, 이거 폐장이야. 확신하라고. 아. 여기 돌고래도 내가 키우는 거 있어. 아, 돌고래도 아, 있어. 아, 돌고래 있지. 네. 그럼 촬영 끝나고 뭐 하게? 촬영 끝나고 나 또 넘어가야 돼? 어디를? LA로. 갑자기? 어. 아니, 저 LA 안 그래도 저거 뭐야. 나 다음 때 출장 가거든. 네. 요즘에 여자랑 만나? 그 이제 저기 배우. 배우? 얘가 되게 질척거리는 거 싫어하거든. 오. 근데 얘가 돈 보고 오는 거 같아. 아, 사실은. 돈 보고. 나도 저. 돈 보고. 여자 만나. 하고. 뭐 두타나 가든지. 두타? 두타 가서 저기 뭐. 선물로. 아, 두타가 니네 저기라며? 저 니네 큰아버지. 그랬나? 그지, 큰아버지. 좋다, 갔다 와. 여기서 저기, 저거를. 그 조스바랑 먹자고. 조스바? 어, 조스필이야? 여기가 지금 안 보이지만 한 30층 되잖아, 여기가. 맞잖아. 안 보이긴 한다. 안 보이긴 한데 30층 되잖아. 그 여기를 이제 내가 형 온다 그래가지고 하나, 야, 태웠어. 아, 그래? 어. 여기 셰프들도 출장 셰프 다 불러놓고. 나 그리고 저 다섯 쪽 공연해. 공연? 6만 석짜리에서. 잠깐. 어, 지가 뭐야, 이거? 이거 건물을 들고 다녀, 이거? 이거, 아유, 저기야. 자기 제품 좀 써달래, 새로 나왔는데. 그, 어. 아, 협찬이야? 굳이, 회장님이. 굳이 알아? 그, 민경숙이? 김근치 아니야? 민경숙이라고 있어. 민경숙이 몰라? 민경숙. 민경숙이. 회장이 바뀌었어. 아니, 저 새로 인사했잖아, 민경숙이가. 그래? 민경숙이가 이빨 뻗고 막 눈썹 자르고 했잖아. 근데 요즘 많이 컸더라고, 민경숙이. 그죠, 그럼. 그치? 걔가 그랬어? 그때 너 이사 간 다음에 걔 찾아서 죽여버린다고. 나를? 너를. 도와다녀야겠네. 그 얘기. 이거 수술한 거거든, 이거. 아, 저거 피부를? 다 이거. 아니, 머리 많이 길었다요. 이거 붙인 거야? 어디 됐어? 이거 어디 뭐, 프랑스에 됐어? 라크드 엔시엘이라고? 라크드 엔시엘이라고? 이거 조커튼 이름이네?
나 조용히 해, 마, 새끼야. 이건 어른들이 정하는데, 이 새끼가. 해고, 씨발, 해고. 박 실장. 저기 좀 조용히 좀 시켜요. 어른들 얘기하시는데, 시범방지게 말이야. 내가 지갑을 갖고 왔는데, 형 돈 좀 빌려줘, 이따가. 돈? 얼마 빌려줄 수 있는데? 그러네. 아, 뭐 핸드폰비야? 아, 핸드폰비지. 핸드폰비 6천만 원? 핸드폰비 내가 한 60개 쓰니까. 그래가지고. 저 와인 한 잔 할래? 저 와인 2,600만 원 되나 했는데. 되게 싸구려 파네. 기사에서 봤어? 자꾸 기사 뜨더라고 너. 나 내 기사? 봤어? 퍼슬러가 뜨더라고. 아 그래? 아 기사 많이 나더라고. 루머도 많고. 내가 뭐 그냥 그런 게 기분 나쁘더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사에서 그 저기 그 박진웅 내가 이름 허슬러 메시드라는 이름을 쓰는데 허슬러 메시드가 추정 자산이 뭐 900억이랬나? 왜 이렇게 적기만 해? 아 근데 뭐가 좀 이게 좀 기분 나쁘더라고. 근데 뭐 내가 뭐 알잖아. 옛날에는 뭐 방송국 다 없애고 그랬는데 요즘엔 저거 하면 안 되니까. 예,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까. 어, 그러면 안 돼. 저 펼 수 없잖아 또. 아 여자도 지겹다 이제. 야 돈 쓰기도 지겹고. 멜론에 메시드 검색해주세요. 메시드 자막 나가고 있죠 여기는? 메시드 여기 이렇게 나갑니다. 메시드 검색해서 저희 음악 들어주시고 또 저희 방송하는 것도 많이 좋아해주시고 빨리 저희 유튜브가 커야 그죠. 그래야죠. 저는 린타고요. 이쪽 린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허슬러 메시드예요. 허슬러 메시드라고 생각합니다. 허슬러는 이제 방송할 때 쓰는 닉네임이고, 그죠? 메시드는 이제 앨범 낼 때. 앨범 낼 때. 그 다음에 영상을 이걸 딱 보시고, 어, 얘네 재밌는 것 같다. 그러면 구독 버튼. 여기 밑에 구독 버튼 있어요. 이쪽에 있나? 그 다음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봉이라는 이제 좋아요 버튼 있어요. 이런 거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네. 저 끝나고 뭐 할까, 근데 진짜? 뭐 하지? 야, 끄고 생각하죠? 또 생각할까? 응. 안녕 얘들아. 빠이. 여자 만날까? 그렇지. 이거 나중에 너무 좋아요. 그 라르구비를 한번 눌러보세요. 저 진짜 후회는 안 합니다. 강화도 있는 곳이고 홍보 아니에요? 어. 저희가 좋아하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한번 뭐 놀죠. 나중에 재밌을 것 같아. 원래 여기서 이제 테이블 갖고 오면 안 되는데 여기는 테이블이 없고 의자만 있는데 우리가 이거 촬영해서 그냥 물어보고 된다 그래가지고 의자를 갖고 나와서 촬영하는 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옥에다가 지하철 내일 사드릴게요. 아니 목 말라가지고. 예? 목 말라가지고. 이 방송 찍어야 되는데 저. 목 말라. 이거 찍고 사드릴게요. 아니 바닥에 던져 보이세요. 딱. 아 이거 저 뭐야 이거 안 먹을 거지? 뭔데 이게? 이거 서민들이 먹는 건데. 아네. 저 같은 거. 아야.